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시세 반등 측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두 블록체인 프로젝트, 세이와 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두 프로젝트는 모두 시세와 관련해서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시총 랭킹 40위에서 5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다 각각 독특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 뭐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세이코인 프로젝트입니다. 세이는 금융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특히 트레이딩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빠른 거래 처리 속도, 또 높은 보안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자체 오더 매칭 엔진과 옵티미스틱 블록 생성 기술을 통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평도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세이코인은 상호 운용성과 언어 호환성을 고려해서 설계됐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커뮤니티 주도의 혁신을 채택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이코인의 인프라는 보안과 안정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초고속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투자 개발 측면에서도 세이코인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이코인 랩스는 국내외 다양한 기업 또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투자사인 해시드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8천만 달러 수준의 자금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와 협력은 세이 프로젝트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도 세이코인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이는 포스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추세와도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이는 경쟁 프로젝트로 거론되는 수이나 앱토스 등과 비교했을 때더 다양한 개발자 커뮤니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수이와 앱토스는 각자 만들어낸 프로그래밍 언어인 무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앱토스와 수이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려면 무브라는 언어를 새롭게 익혀야 합니다. 반면 세이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좀더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러스트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선택했습니다. 러스트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AR, VR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라서 추후 세이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이코인은 아직 주요 메이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상태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심화되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세이는 차별화된 나름의 경쟁력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세이는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또 시장 전략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이코인이 신흥 준메이저급 코인으로 급부상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최근 두달 동안 750% 수준으로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만큼 지금 신규로 무작정 진입하려는 시도는 자칫 무모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빡센 리서치 진행하신 뒤에 진입 시기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세이코인의 경쟁자로는 앱토스, 또 수이코인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디파이 섹터에 특화된 레이어원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에 특화된 오픈소스 레이어원 블록체인으로서 구축이 됐습니다. 사실 수이코인은 국내에서 유통량 이슈 등으로 인해서 논란이 됐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발행재단이 몰래 코인을 매각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뭇매를 맞았고, 코인 가격 역시 당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재단이 락업 물량으로 들고 있었던 수익코인을 스테이킹을 했고, 이를 통해서 셀프 이자를 받았고, 이걸 다시 유통하면서 유통량 이슈로 번졌고, 그렇게 유통량이 늘면서 가격 하락이 유발됐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는 세이의 경쟁 프로젝트로서 수이의 이 프로젝트적인 특징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더 나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수위가 초창기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 배경 가운데 하나는 프로젝트 팀이 페이스북, 메타의 전직 엔지니어 출신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팀 구성 자체가 주목도를 끌만하다 보니까 A16G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었는데 2021년 12월 A16G 주도로 진행된 투자 라운드에서 3,600만 달러를 투자받았고 2022년 시리즈 B에서는 3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앱토스 펀딩 규모가 3억 5천만 달러, 솔라나 랩스가 3억 5천만 달러였다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치 평가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관심이 급격히 커진 데는 이런 점들도 상당한 영향을 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이코인은 세이코인의 경쟁 프로젝트로 거론이 되고 시세 흐름 역시 시차는 있지만 둘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세이코인은 앞서 짚어봤듯이 주로 금융 서비스와 트레이딩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자체 오더 매칭 엔진과 옵티미스틱 블록 생성 기술을 통해서 빠른 거래 처리 속도 또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수이코인은 게임과 소셜미디어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애플리케이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확장성은 강하고 처리 시간이 빠르다라는 점이 특장점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차이점도 있다라는 것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같은 차이점은 두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이코인의 특징으로는 무엇보다 확장성, 다양성 등의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건 기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이는 앞서 언급했던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2년 NC소프트가 1,500만 달러를 투자한 것과도 연계지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사가 게임 확장성을 강화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 그것도 NC의 첫 번째 블록체인 기업 투자였다라는 점, 이런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이의 아키텍처는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무한화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건 수이가 대규모 트래픽 상황에서도 낮은 가스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 특성이기도 한데 수이의 이 같은 설계상의 이점은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이 측은 지난해 연말 인스크립션 열풍 당시에 수이 블록체인의 초당 트랜잭션 TPS가 6,000건에 근접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1일 트랜잭션 블록수는 1,380만 개 정도를 기록했지만 트랜잭션 수수료는 그러니까 가스비는 안정적이었다. 오히려 평균 수수료는 완만한 하향 곡선을 나타냈다. 지난해 연말 인스크립션 열풍으로 다수의 스마트 컨트랙트 체인들이 의도치 않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겪었지만 수이는 어렵지 않게 이걸 통과했다. 이렇게 자체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빠르게 특히 저렴하게 거래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건 꽤 의미 있는 프로젝트의 특장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이코인 역시 최근 두 달 정도 250% 넘는 폭등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음에 든다고 신규 매수 진입을 해버리면 땅을 치고 후회를 거듭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 유통량 이슈가 논란거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그래도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추가 리서치 진행하시고 조정 국면이나 저항 상황 상대적으로 명확할 때 진입 여부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2021년 9월 알론조 하드포크 당시 에이다는 무려 3달러를 뚫어내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로서 가장 기본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드디어 구현됐던 것이어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또 시세에 대한 관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윈터가 도래하면서 에이다 역시 시세 폭락을 경험해야 했고 무려 0.22달러까지 폭락을 하면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약간의 반등을 해주면서 0.44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이다는 플랫폼 업그레이드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알론조 하드포크 1년 뒤에는 바실 하드포크가 진행이 됐었는데 바실 하드포크는 가장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하면 거래 처리 용량을 크게 증대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알론조 하드포크를 통해서 카르다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활성화됐고 이후 사용자 활동과 더불어서 평균 거래 규모도 증가했습니다. 사용자도 늘고 거래 수요도 늘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트랜잭션 처리 용량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실 하드포크는 블록 검증 시간을 단축시켜서 더 큰 블록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서 트랜잭션 처리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블록의 크기 제한을 늘려서 블록당 트랜잭션 처리량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진행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바셀 하드포크가 주목을 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단순히 거래 처리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래 수수료도 줄이고 거래 시간도 단축시키는 것까지 목표 지점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목표대로 잘 구현이 되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빠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꽤 중요한 것은 비싼 수수료와 느린 거래 처리 속도라는 이더리움의 결정적인 단점을 아주 간단하게 해소시켜주면서 이더리움 킬러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린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도 이 카르다노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는 이처럼 서서히 진화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난달 센티멘트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11월 9일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개발 활동 점수가 가장 높은 알트코인 프로젝트 1등 종목으로 카르다노가 꼽혔습니다. 2위는 폴카닷, 3위는 쿠사마, 이후 헤데라와 앱토스, 스테이터스, 체인링크, 코스모스, 이더리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술적 발전이 착착 진행되는 것은 어쩌면 블록체인 프로젝트로서는 당연한 의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르다노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입니다. 이 양반이 가끔 기인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도 적지 않지만 사실 비즈니스 감각 측면에서는 꽤나 호평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호스킨슨은 지난 2021년 카르다노의 발전을 먼저 아프리카 대륙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주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양반은 금융 인프라에서 소외되어 있는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사람들이 블록체인과 디파이를 활용해서 P2P 소액 대출을 최빈곤층에게 제공하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융 인프라 자체가 없는 곳에 새로운 혁신 금융 인프라를 깔아서 금융혁명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리고 카르다노를 중심으로 일으키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던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카르다노가 또 하나 주목도를 높였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아프리카 스페셜입니다. 아프리카 스페셜의 핵심은 여러 아프리카 정부와 협력을 해서 시민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지갑이나 부동산과 연계된 디지털 신분증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카르다노는 2021년 4월 에티오피아 교육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일상 속을 파고드는 블록체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고유 블록체인 아이디를 발급받고 교육의 전 과정이 담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 교육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에이다가 금융 후진국, 화폐 개혁이 필요한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도전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금융 선진국 등에서는 중앙화된 레거시 금융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반면 모든 것을 새롭게 갈고 닦아야 하는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시작의 바닥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블록체인으로 깔아버리면서 혁신을 일구고 그 중심에 에이다가 자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스킨스는 알론조 포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아프리카로 휴가 겸 출장을 떠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카르다노는 그레이스케일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카르다노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구성된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 웹 3.0으로 규정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카르다노가 처음부터 적절하게 처리하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블록체인과 차별화가 목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카르다노의 잠재력을 인터넷 플랫폼 혁신의 관점에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카르다노의 장점으로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꼽았고, 카르다노의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이 완전하게 오픈소스로 구성되면서 핵심 네트워크 합의 기능이 수천 명의 참가자들에게 탈중앙화됐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했습니다. 또 거의 모든 주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 16억 달러 수준 펀딩 자금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책정됐다라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로드맵대로 잘 진척이 돼서 잘만 포지셔닝이 될 경우에 웹3 시대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바라보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소 희망회로 차원의 전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레이스케일 같은 거대 자본이 보기에도 이런 싹수가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 분명 간단히 대충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르다노가 설정해 놓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로드맵은 모두 5단계입니다. 카르다노는 유명 학자들과 시인의 이름을 끌어와서 각 단계를 표현했습니다. 1단계는 바이런, 2단계는 쉘리, 3단계는 고겐, 4단계는 바쇼, 5단계는 볼테르입니다. 바이런과 쉘리, 볼테르는 유럽의 낭만파 시인이고, 고겐은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 바쇼는 일본 하이쿠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낭만적이고 멋스러운 이름과는 달리 카르다노는 아직 갈 길이 꽤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의 성패는 그 위에서 얼마나 많은 DApp들이 가동되느냐인데, 카르다노의 기술과 사업 전략은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완벽한 이더리움 킬러,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다소 조금 아직은 뒤처져 있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네라고 비판을 했던 이더리움 위에서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지금 형성되고 DApp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더리움의 완벽한 경쟁자, 완벽한 이더리움 킬러, 이런 타이틀은 아직은 조금 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에이다는 알론조 포크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동이 가능해지면서 고겐 단계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바쇼 단계를 통해서 블록체인 퍼포먼스 향상과 보안, 생태계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바셀 하드포크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단점을 거의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 만큼 어느 정도 강력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이 같은 장점은 카르다노 생태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목표대로 구현됐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1년 11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기록한 뒤 무려 2년에 걸쳐서 암호화폐 시장은 혹한기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 역시 3달러대 신고점을 찍은 뒤에 0.22달러까지 바닥을 확인을 했고, 이제서야 그나마 간신히, 아주 정말 무척 많이 간신히 0.44달러대로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 분석가들이 의미 있는 전망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먼저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는 에이다 가격 움직임이 코로나 침체기를 제외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의 궤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 패턴이 유지가 되면 곧 0.45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자면 12월 말까지 0.7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지금 가격 수준에서 거의 200% 가까이 반등할 수 있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게르트 반 라겐은 에이다가 아담 앤 이브 패턴의 바닥과 넥라인을 뚫어내면서 2021년 9월 이후 첫 고점을 기록하려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양반은 에이다가 다섯 번째 웨이브에 대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설명을 하며, 차트를 통해서 10달러 부근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표시해 놨습니다. 아직 갈 길은 엄청 멀게 보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 정말 무척 오래 조정이 있었던 만큼 의미 있는 반등세를 추가로 더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카르다노는 현재 개발 상황이나 비전, 시총 등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놓고 봐도 분명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당연 아닙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리서치를 하신 뒤에 차트 흐름 잘 살피시면서 시장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기 좋게 물려서 또 적잖은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변수가 많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점 명심할 필요가 아직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도 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무지성 매수라는 것 명심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르다노에 대한 추가 리서치 꼭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카르다노 프로젝트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